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역시 뭐 지금 코로나 예. 3단계 가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3단계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당연히 예상은 됩니다만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군요. 예, 이게 뭐 지난 주말에 어쩌면 중대 결심을 해달라 뭐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 3단계 상향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아 우리가 뭐 3단계까지 하겠어 사실은 보름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지금 2.5단계를 하는데도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3단계를 만약에 해버리면 방역에는 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연간에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나라들 네. 하물며 일본 이런 데에 비해서도 양호했던 게 우리가 단계로 따지면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완벽한 이 거리두기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업 중단 사태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차질이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나마 어쨌든 식당이라든지 뭐 네. 이런 데를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수도 어느 정도까지는 방어를 했었는데 만약에 3단계가 정말로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단계가 2주 지속이 될 경우에 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최대 5조 원, 4주 지속 시에는 14조 원 정도의 GDP 감소가 있을 거다. 한 달 하면 14조 원? 예, 네, 예,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성, 올해는 이제 뭐 거의 끝나가니까요. 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대체로 3% 안팎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중이거든요.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가장 높게 보는데 3.3%고 우리나라의 한국개발연구원이 KDI죠. 3.1% 그리고 한국은행이 3.0% 그리고 OECD가 원래 경제 성장 3.1%를 봤는데 이달 초에 2.8%로 일단 낮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한 달 정도 뭐 다음 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내년 초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월 달부터 돼서 온기로 한 달 혹은 네. 그 이상 2021년에 3단계가 시행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3%대 성장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전 걱정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경우에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도 보면 KB증권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그런 분석을 해요. 적어도 한 달을 하게 되면은 대충 GDP 기준으로 보면 0.2에서 0.3% 이상 2주 기준으로 0.2에서 0.3이니까 한 달 되면은 한 0.5, 0.6% 포인트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3.1, 3.2니까 실제로 한 달 락다운이 2021로 온기로 걸려버리면 네. 2% 중반 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정말 암울한 이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업태 중에 어제도 보면 뭐 다시 오프라인 쪽 유통이라든지 뭐 관련된 이 코로나에 관련된 피해 업종의 주가가 다시 내리막을 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정부 일각에서는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을 못 하는데 임대료를 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제기도 있고 네. 또 그런 법안도 이제 제출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시험대에 올릴 겁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우리는 네.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또 추진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 네. 요행이 다행히 백신이 빨리 공급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스케줄대로 하면은 사실상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네, 뭐 여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네. 최단 잡아도 6개월 정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떤 사회적인 동의와 합의를 구해서 어떻게 돌파할지가 어쩌면 향후에 2년, 3년 혹은 그 이상도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네. 중요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이제 뭐 그게 경제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씩 네. 조금씩 우리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또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만약에 탈락해버리면 그게 그러고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그게 이제 나중에 네. 우리 모두가 다 부담을 해야 될 그렇죠. 그죠? 네. 이제 부채로 작용을 하고 또 그게 어쩌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에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행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 또 정치권에서 합의된 안도 좀 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기업도 우리 국민들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씩 어떻게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조금은 우울한 소식 하나 좀 전해드렸고요. 글쎄요. 아이고 좀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걱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사가 200개가 파산했는데 한국은 네. 한 개도 파산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해당 부처의 뭐 홍보 기사 같은 게 나왔는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 200군데 정도가 이 파산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지난번에 흑자도산한다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기억이 좀 명보산업인가요? 사업 포기 선언을 했다가 다시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7월에 지코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파산으로 자동차 않았고. 부품 업계가 붕괴됐다 이런 얘기들은 잘 안 나왔죠.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차가 잘 팔리잖아요. 차가 잘 팔려요. 네. 적어도 내수는 네. 오히려 화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특별소비세 같은 것들도 계속 낮춰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소비가 줄어서 그죠? 해외 여행이라든지 또 이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줄기 때문에 네. 그러면 차라도 왜냐하면 대중교통도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차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의외의 사실 상황을 맞이한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포드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가렛 모션과 미국과 독일 자동차 업체의 부품을 납품한 실로 산업 등 이런 데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한 바가 있고 파산 신청을 다 했는데 네, 유럽의 경우도 스웨덴의 부품 업체인 비오니어죠 미국 내 브레이크 산업을 단돈 1달러에 매각을 하는 것 같이 이런 어떤 구조 조정에 굉장히 칼바람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비교적 좋은 건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산업 자체가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파산 상황으로 가진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굉장히 안심할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실제로 경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든지 네. 앞으로 어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부품의 어떤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업체들은 네. 뭐 최근에 상장한 그런 회사들은 또 테슬라에 납품한다 그래서 따상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공개하면서. 그래서 이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에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큰 변화. 뭐 오늘도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매니지먼트급 부회장급의 인사 예고도 되고 굉장히 큰 폭의 인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만은 아까도 뭐 동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상반기에 정부 및 금융업계가 소상공인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에 61.6조 원, 금융시장 안정기금에 73조 5조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 또 일부분은 자동차 부품 업체 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부품이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도 가장 그 저평가된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어려움을 극복하면 글쎄 거기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일본 업체들이 진짜 어렵고 독일 업체들이 어려워서 네. 도산한다든지 사업이 정리되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 네. 이런 기대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현대자동차와의 그 관계 설정도 그렇고 정부도 자동차 부품 쪽에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우리 경쟁력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내수 판매 대수 추이는 줄지 않고 있는 거. 5월에 14만 대 이상 팔렸거든요. 근데 11월에도 14만 대 이상 팔렸어요.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하면 그래도 전방 산업이 나쁘지 않다. 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요즘 소비를 이 코로나 이후로 확실히 좀 잘 되는 건 진짜 잘 되고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립스틱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를 워낙 쓰니까 쓰실 일이 없는 것 같고 반대로 로션이라든지 뭐 먹거리나 이너웨어 이쪽으로는 굉장히 또 소비가 잘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올해 소비를 네. 지배하는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유통업계에서는 네. 집콕이라 그래요. 집콕. 네, 집에 네. 콕. 그다음에 뭐 네. 뭐라고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 집콕하는 어떤 행태에 맞춘 소비가 주종을 이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색조 화장품 밖에 안 나가면 색조 화장품은 바를 일이 없지만 집에 있으면 그래도 화장품 중에 뭘 해야 되겠지? 뭐 피부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뭐 건조해지지 않도록 기초 화장품 같은 것들은 잘 팔린 거고 네. 옷도 화려한 외출복 이런 거는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집에서 이너웨어라든지 집에서 홈트레이닝복 네, 집에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잘 팔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도 많이 하는데다가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도 너무 또 뭐 옛날에 입던 거 입으면 다운된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네.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야 추리닝 그거 옛날에 후줄근한 추리닝도 벗고 이제 그러면 집에서도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나 봐요. 아, 밖에 못 나가고 뭐 네, 못 나 활동이 줄으니까 그러니까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거. 왜냐면 GSM 식품 기준으로 보니까 종근당 건강 이런 게 4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간편식 같은 거 이게 많이 팔렸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몇몇 제품들 광고를 하고 있죠. 뭐죠? 아니 뭐 우리 이집이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좋은 홍삼이라든지.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광고 포션도 그쪽이 많아졌네. 흑삼자한테. 예.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만큼 그쪽 산업들이 잘 되고 있다는 또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대제일재단 같은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면은 국탕, 찌개류 등 국물 요리 제품의 판매액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30%가 아, 밀키트 같은 거. 네, 네. 그렇죠. 네, 많아졌고 밀키트 업체 중에 이제 프레시지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제품 수가 지난해보다 76%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유통하는 채널로서의 홈쇼핑도 아주 실적이 좋네요. 왜 집에서 아무래도 이제 TV 켜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네. 보면 채널링 하다가 쇼핑으로 이어지네. 올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GS 홈쇼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경 94.3%, CJ E&M의 오쇼핑 부분은 44%, 네. 현대홈쇼핑이 30%, 롯데홈쇼핑 18.7%. 이 정도면 뭐 굉장히 호황이죠. 네네. 영업 이익이 이렇게 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집콕에 관련된 소비와 유통 채널의 변화, 당연히 뭐 마트라든지 네. 혹은 백화점 쪽에서의 매출이 이쪽으로 옮겨 탔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는 거겠죠. 안 그래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속옷도 잘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는 그 일당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네. 속옷 광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속옷을 안 입지 않습니까? 뭐 관심들이 없으신 모양인데. 네. 아니 속옷 광고가 들어와서 속옷을 입었단 얘기예요, 결국은. 네. 근데 이제 속옷이 사실 뭐 아주 유명 한 세네 개 브랜드 말고는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지금 아, 그럼요. 예, 굉장히 그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 손이 가고 있는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 자리. 네. 요 자리가 사실은 네. 요즘에 유튜브 업계에서 굉장히 그 광고로 아주 유용한 자리라고 합니다. 예, 혹시 광고 생각 있으시면 010-2090-6748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아니 그러지 말고 네. 저 한번 계획을 해서 하자고 우리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네. 자영업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그런 분들 네. 좀 저렴하게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 그 저 소변 만드는데도 아주 작은 그 업체예요. 고봉삼계탕인가 그 저 댓글에다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차라리
저희가 잘 한번 여러분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에 한 말씀 듣고 가서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네.